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팩션 모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올팩션 모드에서 추가되는 팩션을 인게임에서 보겠습니다. 자, 앞선 팩션들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스팀 창작마당에서 올 팩션 모드, 뉴 메이저 모드, 몰 스타팅 팩션을 구독하셔야 됩니다. 모드 매니저에서 순서는 이렇게 그래픽 모드 위쪽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 모드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모더분이 만드셔서 한글 화폐를 꼭 따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네이버 토타로 포럼 카페로 가셔서 삼국지 자료실로 가시면 아무 의미 없다님의 올팩션 모드 번역팩에서 링크 2, 3번을 받아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팀이 깔린 폴더로 가셔서 우측 상단 검색창에서 아까 받은 파일명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이 나온 상태에서 클릭, 파일 위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받은 파일을 덮어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두 번째 파일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이제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올팩션 구동기가 번역이 완료되었고, 두 번째로 올팩션의 전체적으로 바뀌는 내용 및 변경 관련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팩션의 특성 및 특수 건물 설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포, 사섭, 유언, 한나라까지만 완료되어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글팩을 만들어주신 아고 의미없다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올팩션 모드를 구독하셔서 좀더 다양한 팩션으로 다시금 삼국지 토탈워를 재밌게 플레이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